고의 뒷부분을 세 번 힘차게 힘차게 해주십시오. 내로남불 위선론자 조국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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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피의자 조국의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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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집권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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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선거법 날치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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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연찬회를 또 성공적으로 하고 연찬회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또 이렇게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이 범죄 혐의자 조국을 끝까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어제는 이해찬 당대표부터 모두 나서서 지금 이 정권이 그동안 정의의 검찰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던 검찰을 또 지금 반발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도 없는 정권이다. 일말의 정말 한 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이런 터무니없는 정권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조국 게이트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게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입니다. 아이의 부정 입학 의혹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직접 의전원 면접 시험장까지 조국 후보자가 갔었습니다. 또 웅동학원 비리 의혹 모든 불법 행위, 배임 행위 당시 조국 후보자는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펀드 게이트는 증여세 포탈을 위한 조국 펀드에서 관급공사 수주에 이어서 이제는 우회 상장, 주가 조작의 의심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리의 몸통은 조국 후보자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제 이 조국 게이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특검으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답. 우리는 이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결국 이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조국 게이트 사건을 앞두고도 장관을 무조건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임명 강행이 문재인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 날짜가 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앞으로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가열차게 이 조국 게이트 의혹을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 수고하시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TF 관련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정개특위가 날치기 3관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소수정당에게 부여된 권한이 뭡니까? 필리버스터와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결국 90일 동안은 이 안건에 대해서 조정해라. 이것이 소수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일방적인 날치기를 하더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제 또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지금 바로 또 날치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은 법도 없습니다.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희는 이제 국민과 함께 영리한 투쟁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이들이 꾀하는 그러한 장기 집권을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영리한 투쟁을 하는 법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